네, 비주얼로 봤을 때는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저도 머리 잘 못 먹는데 막 다 먹었는데. 석진 씨는 원래는 새우 머리를 별로 안 먹었다면서요? 그 회를 주시니까 머리는 그냥 띄고 나서 남는 거니까 약간 구색으로 이거 나중에 튀겨드릴게요 약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더 맛있는 거예요. 그게 또 씹을 때마다 뭐가 내장인가요? 뭐가 쫙쫙 나오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나중에는 아, 회는 이제 열 마리 먹으니까 단맛 대충 알겠고 이게 머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. 진짜 머리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? 네, 머리만 따로 머리 안 좋아하시는 분들 거 모아가지고 저한테 줬으면 좋겠다. 이게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게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이 집을 방문을 했을 때 새우를 따로 주시고 또 머리를 나중에 튀겨서 늦게 주셨는데 이번에는 한 접시에 같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온도도 덜 따뜻했고 약간 눅눅한 느낌도 있었고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. 그 저는 되게 뜨거울 때 먹었어요. 그게 눅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푸고 벗겨갖고 먹었는데 너무 뜨끈뜨끈하고 내장이랑 이런 게 기름을 바로 들어갔다 왔는데 튀김옷도 없잖아요. 제가 느꼈을 때는 이미 기름에도 새우 맛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사실은 데일 정도로 뜨거운 걸 먹었는데도 기름이 입안에 점막에 말씀하신 점막에 탁탁탁탁 새우 기름이 붙어가지고 저는 이거 50만 원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?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었어요. 아니 근데 푸고를 벗긴다는 게 뭐? 난 그냥 먹었는데? 뿔 이렇게 벗겨가지고 아니 그냥 통으로 그냥 먹어버렸는데 내가 이상한 거야? 아니 아니 꽃새우는 게 되는데 닭새우 같은 건 안 씻어 아니 이게 대가리 튀긴 거 그냥 먹었는데 그걸 벗기라고 뿔 있는데요? 뿔 있는 거는 살짝 뿔 잡고 이렇게 벗겨서 어 진짜? 왜냐면 그 뿔 자체 거기에는 사실 감칠맛도 없고 그냥 뭐 아무 맛도 없고 그냥...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작가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약간 피비린내 같은 거 나지 않냐고 본인 피였어 그냥 막 먹었어요. 막 수염 막 나오고 막. 아, 그 위에. 아, 진짜? 푸구를 벗겨야 돼. 열 몇 개를 먹었는데, 대가리를. 와, 웬일이야. 아유, 닭 대가리 이거.